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파입니다. 오늘은 솔로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과연 썸이나 연인이 생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으셔도 혹시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거는 누군가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다거나 좋아하고 있다거나 그런 질문과는 좀 다른 질문이고요. 이 새로운 질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썸이나 연인이 생길지. 네, 솔로 연애인이고요. 제 생긴다면 여러분의 앞날을 조금 제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 연애운, 여러분에게 썸이나 연인이 생길지 집중해 주시고요. 복태였습니다. 자, 솔로 연애운 1번 선택지고요. 자, 타로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과연 썸이나 연인이 생길지. 자, 1번 선택지입니다. 솔로 연애운, 여러분들에게 썸이나 연인이 생길지. 자, 1번.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자, 이상형, 원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분과는 연인으로 정확하게 발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차분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감정의 탈로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무너지는 탑, 예, 그분과는 예, 좀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태양의 탈로, 예. 예, 그분과 예, 인연을 이어가기에는 예, 그분이 여러분을 아마 예, 거절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냉정해져 있는 틈, 뭔가 예, 좀 날카로운 예민해진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재주가 있고 재미가 있고 네, 약간 연하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누군가를 만나고 예, 외로움을 좀 털어버리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 절제를 나타내는 좀 눈높이를 낮추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왜 그렇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냐, 여기 이렇게 악마와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같이 있어요. 네, 그분과는 굉장히 사이가 초반에는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이대는 그 연하의 남자, 전차의 타로,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갖고 오는 연하의 남자. 네, 한번 해보자. 예, 나를 받아줘. 예, 그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좀 고백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힘의 타로, 예,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죠. 이분은 네, 완전히 예, 젊다는 거, 예, 그 장점을 내세워서 여러분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목매다느니 예, 이 새로운 인연과 한번 잘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예, 한번 관계를 잘 진행시키실 거예요. 예, 하지만 이렇게 방패의 여왕, 예, 요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그만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연하의 남자, 그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테고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지치게 만들 거예요. 예, 절반의 성공입니다. 근데 자, 여기 세 장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멘붕에 빠뜨릴 텐데요. 예, 이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예, 슬퍼하면서 여러분 곁을 조금 예, 떠난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굉장히 찾게 되어 있어요. 예, 스타의 타로. 여러분과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보다 더 큰 인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없어지면 예, 그립고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결혼의 타로. 이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결혼의 타로. 인연이에요. 굉장히 큰 인연이, 인연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돼 있고 예, 이렇게 변덕의 타로. 예,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제가 또 조언을 드리자면 예, 예전의 사람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네, 지금 새로 들어온 연하, 이 사람이 추진력도 있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잘 이끌어 줄 겁니다. 네, 이 사람 지치게 하지 마시고 예, 변덕은 잠시 넣어두시고 네,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예, 좀 잘 대해주세요. 관계를 좀 발전시키려고 예,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분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좋은 관계로 아마 쭉쭉쭉쭉 발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닫혀있던 마음 조금만 열어주신다면 조화 절제 균형 예 치유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쳤던 마음 얼마든지 이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니까요. 예. 예,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고민과 마음 같은 거 잘 들어줄 거고요. 황제의 타로 예. 예, 여러분이 예, 이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도 이분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주는 그런 남자예요. 예, 지고 지신하고 예, 전차에 타러 믿을 수 있고 추진력도 있고 나를 따라와 연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좋은 분이시네요. 네, 이분 지치게 하지 말고 예,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산에 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분의 강한 에너지를 그대로 이렇게 좋은 일까지 이어가시면 결혼의 타로 어차피 두 분은 인연이 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살살살 좋은 인연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변덕에 빠지는 거 좀 주의해 주셔라.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카레 타로 놓고 싶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분에게 거절당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 여기 한 장의 타로 더하고 싶고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들이대는 이 지고지순한 연하의 남자 하나 더하고 싶고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예, 노인이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방패예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 한번 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황제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네, 여왕을 황제가 무너뜨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방패가 꾸준히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예, 여러분과 오히려 예, 여러분을 차분히 이 남자보다 예,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성격도 잘 알고요.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요. 네, 예,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예. 좀 빨리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네. 자, 이 연하의 남자가 여러분을 들이대는 거는 행운이에요. 행운과 즐거움,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재미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피식피식 웃음이 터질 거고요. 네. 그대로 지금 여러분 감정 그대로 표현하시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마지막 타로입니다. 죽음의 타로, 죽음의 타로. 예, 제가 예, 이 정도 예, 무슨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분을 굉장히 실망시켜서 노인의 상태로 빠뜨린다. 그럼 여러분 아마 예, 이 변덕의 타로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에 있는 변덕의 타로. 이분은 다시 마음을 열게 하려면은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이분은 약간 트리플 A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마음을 닫았다. 그러면은 마음을 닫은 거예요. 아마 이분을 이 죽음으로 만들 만큼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것 같네요. 예,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좋은 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하의 좋은 분. 예. 여러분이 예, 좀 차인 목표인 그 사람. 예,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 연하의 이분과 예, 좋은 관계 잘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운의 타로예요. 예, 전차의 타로가 있고 예.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정확하게 행동을 알고 있어요. 예, 너무 급하지 않게 여러분 곁에 머무를 거고요. 예. 1번 여러분 솔로 연애운 썸이나 예, 좋아하는 사람 들이대는 사람 뭐 생길지 자 100% 생긴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에요. 야, 여러분이 이렇게 예, 변덕으로 가시면 이분은 이룰 수 있어요. 이분은 잃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여시고 예, 이분을 조금 받아들여 주신다면 예, 얼마든지 예, 생긴다에 걸고 싶습니다. 타로는 언제나 긍정적인 거예요. 예, 이런 예, 결과를 조금 내다봤으니 여러분의 행동을 조금 바꿔주신다면 예, 더욱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분명히 생길 거예요. 솔로 탈출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폭탄입니다. 자, 2번 선택지입니다. 솔로 연애운이고요. 여러분에게 과연 썸남이나 연인이 생길지. 자, 2번 선택지고요. 솔로 연애운. 자, 2번 선택지. 이거는 제가
썸일까 연인일까요? 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내 거인든 네 거인든 내 거 아닌 건가요? 예, 여튼 뭐 그런 것처럼요. 예. 자, 답답하진 않을 거예요. 썸이라는 걸로 결론은 딱 날 거니까요. 하지만 친구 이상, 그러나 연인까지 가기에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관계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작부터 좋지 않죠? 죽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과 굉장히 악연, 아마 오래 알고 지내면서 막 욕하고 막 서로 침뱉고 막 그런 사이 있죠? 남잔데 뭐 여자 갖고 막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막 발차기 하고 막 배 때리고 막 그런 사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사이가 점점 이렇게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요. 예, 쌍욕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다툼까지 있어요. 굉장히 아웅다웅이고 앙숙이에요, 앙숙. 근데 그거 아시죠? 광대예요, 광대.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그건 저의 뇌피셜이지만, 예, 정말 마음에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행동 하지 않거든요. 고무줄 끊는 거 아시죠? 요즘은 뭐 고무줄 모르겠지만, 예. 예, 놀고 있으면 그 뭐죠? 그 모래 확 뿌리고 막 고무줄 막 끊어놓고 막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과의 악연이 더더더 깊어지지만, 예, 정 들었어요, 정.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아리까리. 하지만 썸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과 마주보고 있는 타로가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에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요. 예, 비전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예, 여러분과 동갑 그 정도 보이고요. 굉장히 놀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 있죠. 예,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쨌든 시험은 잘 보는 뭐 그런 친구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은 그분과 예, 이제 끈끈해지고 이제 끊어버릴 수 없는 예, 전차의 타로로 상징되는 예, 이제 두 분은 이제 죽고 못 사는 예, 없으면 생각나고 있으면 욕하고 없으면 생각나고 있으면 막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막 그런 애증의 관계. 예, 참 재밌네요. 자, 노인의 타로. 자, 여기서 이 노인은 힘이 빠진다거나 뭐 건강상의 문제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요. 좋은 자.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동갑이고 또 광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못된 짓 많이 했겠죠. 하지만 믿을 수 있고 좋은 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든든한 분이에요, 항상. 논리적으로 예,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응석 받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거예요. 예.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여자로 만들 거예요. 믿음을 줄 거고요. 예,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겠네요. 악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자, 삼각형이에요. 죽음, 그리고 좋은 자, 그리고 악마예요. 예. 좋은 자는 좋은 자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의 장난, 짓궂은 장난이나 그런 게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헷갈리는 거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괴롭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수도 없어요. 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이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이 힘이 나니까요. 야, 이거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이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황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의 여왕, 감정이 흔들려도 예, 지켜봐주고 붙잡아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을 두고, 이 친구를 두고 여러분은 아마 다른 사람을 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이 분을, 여러분의 썸남을 예,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짜증나게 할 거예요. 왜 너는 그런 쓸데없는 애를 좋아하느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 은연 중에라도 어떤 그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막 욕하고 막 그럴 거예요. 네. 그분을 승질나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결국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그분을, 예, 여러분의 새로, 지금 썸남 얘기하는 거죠? 예, 썸남을 굉장히 의지하게 될 거고요. 연인보다는 조금 밑에 있지만, 예, 썸남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굉장히, 예, 여러분의 설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성의 타로 자리매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 굉장히 똑똑하고 재미있고 재치있고, 예, 그런 성향이 깔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을 괴롭히고 좀 못살게 군다고 해서 오해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네. 제가, 예,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열기 전에 조금의 조언을 드린다면,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때리지 말라고. 예, 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분이 아마 얼굴이 빨개져갖고 길길이 날뜰 겁니다. 뭐, 이런 남자 같은 게, 뭐, 이런 거 있죠. 예, 막,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 이분의 마음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기울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악마의 죽음, 죽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죠? 이게 죽음이죠? 네. 자, 결혼의 타로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좋아해서 예, 고무줄 끊는 거고요. 예, 뒤에서 모래 확 끼얹고 가는 거고요. 예. 이분은 왜 그럴까요? 예,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자, 노인 좋은 자, 예, 방패의 역할. 여러분이 예, 위기에 처하면 예,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예, 구원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런 방패, 예, 여러분을 좀 지켜줄 거예요. 제가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도면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마무리 한 장의 타로 펼쳐볼게요. 이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게 이분을 열받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한다고. 하지만 예, 여러분 좀 많이 좋아하긴 좋아하네요. 여러분은 예. 태양의 타로 끝까지 예, 지켜줄 거고 햇살을 따뜻한 햇살을 선물할 겁니다. 예. 야, 이 정도면 거의 A급인데, A급? 야,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갑이고, 많이 친했고,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막 앞에서 토하고, 막, 예, 막, 야,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막 똥 싸고, 막 그런 거 다 본 사이에요. 자, 그래도, 예, 연인 사이에, 예, 마음이 움직이면은 또 소름이 있습니다. 뭐, 볼 거 다 봤는데, 얘는 내 남자 아니야, 여자야, 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아가고, 예, 서로 친해지면 또 새로운 게 있고, 또 정말 새로운 세상이에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흥미 없어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초반에 때리지 좀 말라고 하시고, 예, 욕하지 좀 말라고 하고, 좀 분위기를 연인 사이, 뭐 연인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 여자 그렇게 딱 정립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라도 예, 애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살갑게 좀 몇 마디 해주시고요. 예, 뭐 꺼져 막 그런 얘기해도 좋게 좋게 얘기하세요. 예, 반응하지 마시고요. 네, 좀 좋게 좋게 얘기하세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동갑이고 많이 싸우겠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솔로 연애운 썸이나 연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인 이하 썸 이상의 묘한 관계가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 연애운 후타였습니다. 뭐 3번 선택지고요. 여러분에게 과연 썸이나 연인이 생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 연애운 여러분에게 과연 썸이나 연인이 생길지. 자, 이거 굉장히 무난하고 무던한 타로예요. 그게 여러분은 더 아마 위기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이미 썸을 넘어선 그런 관계가 있고요. 예, 황제, 그리고 여러분이 여왕, 여러분이 조금 밀당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사사로 상징되는 예, 이 남자분이 여러분에게 좀 들이댈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분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이어지겠죠. 아마 이 정도 타르면은 예,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좋기 때문에 곧 썸이나 연인 뭐 이렇게 생길 거고요.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무던하고 약간 평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을 열었더니 남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 그렇게 예, 좀 거짓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관계를 좀 지키려고 해요. 완성의 타로. 내가 이 선택을 했으니 나는 책임지겠다. 뭐 그런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전차의 타로 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남자분도, 예, 뭐, 이렇게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을 같이 하겠죠. 하지만, 예, 타로를, 예,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한 장의 의미는 이렇게 이거예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여러분에게 절대 집중하지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는 다 마음을 열어놓고, 바람,
예, 바람까지는 아니어도 두루두루, 예, 많은, 예, 여사친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에요. 예. 예, 광대. 항상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이시고요. 예, 여기 마법사의 타로. 아마 그 연예인, 연예인 못지않게, 예, 잘생겼을 거고, 그게 이렇게 큰 행운, 큰 행운과, 예,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불러올 거니까, 예. 이번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예. 노인의 타로로 상징되는 금방 힘이 빠지고 지쳐버리실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결론을 짓는 건 여러분일 거고, 누군가, 예, 이렇게 또, 요 시작의 타로, 여러분이 조금 밀당을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밀어내셨는데, 결국 사귀고 보니 쭉 결론 마주보고 있는 건 이렇게 악마인 거예요. 일단은 그분은,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속았어요. 예, 여러분이 마음을 너무 빨리 여신 걸 수도 있고요. 조금, 네, 지켜보고 이분의 성향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다급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3번 선택지야말로, 예, 솔로 연애운이지만 솔로가 아니에요. 금방 썸과 연인으로 발전된 사람이 만날 거고 관계가 진행될 거예요. 예, 하지만, 예, 우리가 늘 그렇게 겪어오듯이 일단 마음을 열고 갔더니 남자가 X예요. 예.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예. 여러분 한 사람한테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래요. 헤어지자는 말을 자신이 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관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전체의 남자분들을 다 비난하는 건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결국 맞아요. 이 관계를 결정짓고 마음을 짓는 거는 여러분일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거는 찬 것도 아니고 안 찬 것도 아니고, 예, 찼지만 그분은 칠랄라 팔랄라에 좋아하면서 안녕 하고 갈 거예요. 예. 조금, 예, 제가 너무 팩트만 말씀드렸죠. 예, 그냥 흔히 보이는 그런, 예, 남자가 만나고 남녀가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패턴. 아, 제가 이거 약간 19금 영화인데 킴베신저 나오는 영화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비디오 가게 빌려봤던 나인 하프 위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나인 하프 위크, 9주 반이죠? 예, 뉴욕에 사는, 예, 평균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헤어지는 그 기간은 평균을 냈더니 9주 반이래요. 예, 나인 하프 위크. 네. 영화 제목도 9주 반. 네, 이것도 그 나인 하프 위크. F 발음 괜찮았나요? 네, 나인 하프 위크. 예, 그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먼저 여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주의를 좀 말씀드리자면 천천히 시작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카드 가지고 있고요. 한번, 네, 볼까요? 일단은 한 가운데 있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의심스럽네요. 자, 태양이죠. 여러분은 너무 밝아요. 그분이 여기 연예인 비스무리하게 잘생긴 모습에 너무 빨리 반해버릴 수 있어요. 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예. 자, 여기. 네.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예. 조화 절제라 균형이라고 하기에는 이 감정의 타로가 너무 세요. 굉장히 잘생기는 분이실까요? 예.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 한 장의 타로 있습니다. 저는 이 결론 악마에 한번 놓고 싶어요. 변덕이에요, 변덕. 예, 달이고요, 변덕입니다. 역시 그분은 악마이면서 변덕쟁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집중하기는 원래부터 쉽지 않은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분의 어장 속에 있던 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예, 사귀고, 예,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친구도 아니고 못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는, 예, 솔로 연애운 이 3번 선택지야말로 여러분들이 조금 자중하시고 사람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썸이나 연인이 의외로 빨리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타로는 조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언을 좀 조금 넘어서 경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전차로 상징되는, 예, 좀 들이댄다고 해서, 예, 여러분이 급하게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속도 조절해 가시면서 이 행우까지 나아가셔도 좋고요. 아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속도 조절하시면 이분의 이런 악마 같은 성향이 나타나서 사전에 좀 차단하고 좀 여러분이 이런 좀 불길한 예, 상황으로 던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노인의 타로 금방 지치는 예, 그분 예. 이건 뭐 금사빠도 아니에요. 예, 뭐라 그럴까요? 예, 그냥 예, 어장 속에 있는 예, 한 사람에게 잠시 이분이 마음이 뺏겼다. 이분도 여러분은 스타 어떤 기회와 예, 뭔가 사랑으로 봤으면은 좀 틀림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킴 베싱저와 예, 남자 주인공은 미키 루크입니다. 아, 미키 루크 굉장히 예, 멋있는 배우죠. 예, 추적자라는 영화도 생각나고요. 나인 하프이크 예, 오늘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 남녀 관계에 그 처음 만나고 헤어지기까지 아주 미묘한 그 예, 잘 표현한 그런 영화니까요. 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자, 3번 선택지 솔로 연애 운 여러분에게 과연 썸이나 연인이 생길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 나인 하프 위크예요. 3번 폭탄입니다. 폭탄. 솔로 연애 운 여러분에게 과연 새로운 인연이나 연인이 썸이 생길지. 자, 솔로 연애운 마지막 4번 선택지고요.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자, 솔로 연애운 썸이나 연인 생길까? 안 생겨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놀 수 있을 만한 취미를 빨리 만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게 이제 기술이나 예, 뭐 자신의 재능 발전 예, 그런 쪽으로 가서 학업이나 뭐 공부는 아니고요. 네, 기술 재능 예, 말씀드렸죠. 예, 혼자 놀 수 있는 굉장히 재밌게 3-4시간 그냥 훅 보낼 수 있는 예, 특히 취미 이런 거 만드시는 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행운이에요. 여러분이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초반에 재밌어요. 썸이나 연인이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초반에 여러분을 굉장히 기분을 나쁘게 하고 기운을 쏙 빼놔요. 아, 난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뭐야.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막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거나 막 붙잡다가는 이렇게 무너지는 탑 죽음 굉장히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악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 혼자 놀 수 있는 뭔가 취미 있잖아요.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맛집에 가서 뭐 커피랑 뭐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걸 드시던가 그럼 사진을 찍으시던가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초반에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확 나빠져요.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잘 될 수 있다고 예, 착각 아닌 착각? 안타깝네요. 아마 결혼의 타로니까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맞장구를 쳐주다가 갑자기 차단하는 거죠. 연락을 끊어버리고 사라지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런 예, 그런 조금 예, 욕 나오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실 것 같으니까요. 예. 주의하시고 예.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예요. 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막 폭주를 할 거예요. 왜? 막 짜증나는 것도 있고 열받는 것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제 아, 네가 나한테 감히 나도 그런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나도 뭐 광대의 타로 예. 나도 잘 나가 뭐 이런 거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예, 주변에 있는 굉장히 돈 많고 예, 좋은 남자랑 쉽게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수예요. 무너지는 탑과 죽음과 악마까지 가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취미나 이런 거 찾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거는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이 시기 여러분께서 이 제너럴 리딩이라는 걸 딱 켜서 4번을 딱 클릭하신 이 시기 솔로시라면 네, 썸이나 연인을 무례해서 찾고 지금의 관계에서 어떤 뒤통수를 맞기보다는
예, 자신이 할 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좀 도움이 되는 예, 영화 감상이라도 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분과 엮이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고요. 예,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스타 깔끔한 예, 관계로 가시려면 여러분이 나서야 돼요.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실 거 없거든요. 예, 이렇게 변덕에 타러 그분은 이미 마음이 떴고요. 자, 혼자 지내지 않으셨을 때 이런 요 초반에 요 나쁜 사람, 나쁜 인간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폭주하게 돼서 과시용으로 연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은 예, 또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아,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 변덕이기 때문에 변덕. 예, 이거는 이렇게 죽음과 무너진 탑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스타예요. 예, 차라리 그냥 과시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없어서 만나는 분은 아니니까요. 예, 근데 그분이 문제예요. 네. 또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악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바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좀 좋아하는 거 하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겨보는 시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 요 타로를 이용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결혼의 타로 있어요. 결혼 도대체 뭔가요? 예. 그러니까요. 이분이 거꾸로 매달린 산에 여러분에게 뒤통수는 칠지언정, 예. 굉장히 앞에서는 사탕발림하고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거예요. 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초반에 뒤통수를 빡 맞은 거, 여러분이 텐션이 확 떨어지고 억울하고 힘이 쫙 빠져버리는 예, 이 상황 때문에, 예. 솔로 연애운, 예, 썸이나 연인보다는 예, 이렇게 취미나 이런 쪽으로 하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멘붕 상태에서 막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무너지는 탑. 이거 도대체 뭘까요? 한번 여기다 더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새로운 소식을 갖고 온다는 타로예요. 예. 자, 여러분은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나도 쉽지 않은 여자라는 거, 네가 날 찼어? 네가 날 뒤통수를 매겼어? 야, 나도 만만치 않은 여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네. 그 밑에는 더 무시무시한 걸 숨기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쉽게 마음을 열어서 안 되는 그런 만남을, 예, 시작하실 수 있다.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 역시, 이 악마의 타로 놔볼게요. 악마, 예, 황제, 예. 자, 요렇게 해서 아무나 만났단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 약간 과시용으로. 예, 그분 굉장히 악마예요.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끼어들어서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뭐 헤어진다고 해도 2, 3년 뒤에 만나서 또 약간 이상하게 꼬이고, 또 그때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도 또 조금 지나서 연락이 오고 또 꼬이고, 여러분은 악연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예, 요렇게 보면은 예, 요 악마의 타로 옆에 이 황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정도 흐름에서 악마 옆에 키워드 카드로 황제라면은 네, 아주 그냥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될 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안타깝네요. 초반에 여러분 뒤통수 맞은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그 사람한테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하고, 예, 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갑자기 사라지고 차단해버리고 좀 지났더니 예, 뭐 여자친구 있다 이런 거. 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것도 공부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네, 저는 취미생활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마 예, 짜증일 거예요. 여행을 간다는 것도 짜증이고, 차분하게 예, 어디 맛집 가시거나 예, 드라마나 예, 영화 한 편 보시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여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혼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예, 충분히 악연을 떨쳐내고 여러분이 이 솔로에서 정말 바람직한 커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이 4번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제가 예 초반부터 없다고 예 말씀드려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자, 4번 복탑입니다. 복탑.